내일 모레면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그래서 백종일입니다. 아, 우리가 육아에서는 백중이다 또 백종이다 이랬을 때는 농부가 1년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농사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결실을 기다리는 시기다. 그래서 농부의 발 뒤꿈치가 하얗게 되도록 일을 해온 날이다는 의미에서 흰백자 발꿈치 종자 백종이다. 근데 절에서는 일백백자에다가 가지 종자를 칩니다. 그러니까 백가지라는 말인데 이 얘기의 출처가 잘 알겠지만은 15일기에서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구제하고 어머님을 천도하고 어머님을 제도한 날이다. 그래서 우람분이라고 합니다. 우람분은 쉽게 말해서 구도현. 어머님이 벼랑에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제해 주신 날이다. 그래서 그 출처의 원인을 법망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 내용과 또 전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현생의 부모로부터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가. 또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진정으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모를 위해서 효순심을 다 해왔겠지만 이제라도 다시 마음속에 선망 부모를 위하고 현생 부모를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 육아에서는 효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에서는 효도라 하지 않고 효순이라고 합니다. 순할 순자. 왜 우리가 효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의 은혜가 지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은중경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법망경에 전생 부모와 현생 부모를 위해서 효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경문을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을 읽는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시고 선망 부모와 현생 부모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시 불제자는 수효순 나야응염념 중에 상업부모니라 공양 내지 7세 부모를 연년 7월 15일 상이효순으로자 소생부모니라 내지 7세 부모를 위자 우람분하야시 불급성하니 이보부모 장량자의 지어는 약일체제 불자인 예응당 봉지시부반아니란노 무아미
금망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모두가 불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효순하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효순하는 마음을 닦아야 하는데 그 효순 마음은 항상 생각 가운데에 늘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를 생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7세 부모, 과거 전생 전생 이어오는 7세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연년 7월, 매년 음력으로 7월 15일에 기해서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서 현생에 나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고향을 하기 위해서는 우람분절날 모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의 공덕으로서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또 나에게 마음을 잘 써서 사람답게 살기를 가르쳐주신 나를 교육해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나니라. 왜 그러냐? 이러한 효순의 마음이 없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불제자라면 응당이 부모에게 현생 부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전생 부모에게까지 효순하는 마음을 가져야 참다운 불제자가 부처님의 법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결합니다만은 이것을 참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고 있죠?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가 봐. 근데 우리는 소중한 줄은 알지만은 실천에 옮기는 마음은 이게 잘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것이 특히 이 범부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서 나쁜 쪽으로 간섭이 이어져 온 그 무명업식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알다시피 요즘 종단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스님들이 뭐 저러니까 우리가 스님들한테 고향하고 절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령 스님들이 못할 짓을 해서 스님이 아닌 모습을 보면은 아 저런 모습을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처근한 마음을 가져서 오히려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지. 그것을 두고 옳다 그러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업을 짓는 것이고 스스로 악업을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종단의 모든 불자가 모든 스님네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에 일부. 응? 그런 것을 보고 보도 못 본 척하고 그럴수록 내 신심을 다져가는 마음이 돼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스님들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만약 똥똥거리를 하나 봤다라면 얼른 피해가 간다고. 그리고 봐도 못 본 척 해버려. 생각지도 안 해. 냄새도 안 맡으려고 그래. 그런데 왜 나쁜 스님들의 그 모습은 냄새도 맡고 잘 보고 잘 그대로 떠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참불자가 아니에요. 정말 신심이 돈독한 사람들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따라서 그 법을 내가 실천에 옮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효순심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내 허물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부모에게
또 선망 부모에게 얼마나 효순심을 발휘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77이 49일 해가지고 매주마다 선망 부모를 위해서 제를 아마 올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칠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런 칠째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효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죄의식이라는 공덕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로암이 타불이 된다. 도로암이 타불이 안 되려면은 정말로 효순심을 되새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고 또 그 은혜의 종류를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견디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태를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호흡하고 부모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시간, 공간 속의 이 넓이를 우리는 우주라고만 통틀어서. 근데 그 소우주는 부모의 태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태중에서 뭘 느끼느냐? 인간은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고 소우주라고 하는 부모의 태를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는 뭐냐? 아, 나도 이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밖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요즘 뭐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소위 뭐 달나라나 또는 뭐 화성을 우주를 쏴가지고 인간이 앞으로 거기 가서 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 땅덩어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선악이 겸비하고 또 온갖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질곡이 교차하고 희락이 고차하고 지옥과 극락이 교차하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얘기가 뭐냐? 연꽃같이 살아라. 연꽃이 어디에 나요? 맑은 물에는 안 난단 말이에요. 진흙 냄새 나는 진흙 구더기에서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더러운데 물들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 물들러 가면서 연꽃을 바란다? 그건 요원한 거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태중에서 소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내가 의지해서 부모에게 대우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우주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 그걸 배워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그 태중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활동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지니까 잘못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잘못 인도하려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제치고 거기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연꽃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신 전생 부모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한번 일러주지만 딴 게 아니에요.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살아생시에 짓지 못한 선업이 있다면은
참회하고 또다시 인도 환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불생불멸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천도제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는데 생명의 가치를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의식이 뭐 없으니까 부모가 내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키워준 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보면은, 아, 생명이 참 소중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다 소중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명은 평등하다 그랬어요. 생명은 평등하다. 차별이 없이 평등한 그 사상을 여러분들이 뽐받고 부모로부터 뽐받아가지고 성장한 거야. 그렇게 성장했으면은 남의 목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되겠어요?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 자비심. 자비가 없으면은 생명의 소중한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무슨 언어 축제, 무슨 뭐 고기 잡는 뭐 축제 해가지고 이런 데 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고기를 잡는 거야. 잡아가지고 거기서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응? 먹으면서 아, 맛있다 하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서로 웃고 즐기는 거야. 정말로 갑오를 짓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내가 먹으면서 기뻐해서 되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만약 여러분들보다도 몇 배의 힘을 가진 생명체가 나를 위협하면 공포에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떨잖아요. 똑같은 심정이야.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인과응보라는 그 인과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위 사지 또 우리 몸뚱아리 이 사지를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체어지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지가 정상적으로 바로 크는 데는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 바로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부모가 나를 정말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써서 안 된다. 함부로. 써야 할 자리에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응? 괜시리 아, 이 부모가 이렇게 소중하게 키워준 주먹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 때려가지고 내가 깜빵 가고 죄를 봐도 되겠느냐고. 그 은혜를 알면은 사람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업을 짓는다는 것은 효순하는 마음,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응? 그래서 내 육신을 가장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소중하게 길어준 것이 부모의 은혜다. 그래서 이 육신을 함부로 쓰지 마라.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심지어 요가에서는 불효가 어떤 거냐. 부모가 낳아준 육신을 함부로 손대면 전부 불효라 이래서. 요즘 뭐 여자들 전부 다 성행하면은 그거 다 불효야. 아, 부모가 물려준 이 몸뚱아리를 잘 간직하고 자연적으로 보존하고자 해야지 왜 째가지고 갖다 붙이고 땡기고 조르고 편하게 말이야. 그것이 결국은 불효의 짓이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육이라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교육은 뭐냐?
뭔가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나이가 차면은 학교에 보내고 또 대학 입시 보내려고 고3 되면은 얼마나 부모들이 그 희생을 하냐 이 말이야. 그 아이 하나의 그 지식을 연마시키고 아이의 인격을 제대로 갖추어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대학 보내놓으니까 등록금 내놓으라, 뭐 내놓으라, 뭐 내놓으라. 정말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젊은 시절에 부모에게 그래 의지 안 했습니까? 이거는 뭐 전부 혼자 큰 사람들이고 다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응? 그래서 나에게 내 육신의 이 몸뚱아리가 지절로 그냥 가만 안 오면 지 맘대로 야생마처럼 지 맘대로 돼버려. 그래서 이 육신을 잘 보존해가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머릿속에 지식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교육이야. 근데 단순히 지식만 불어넣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인격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못되게, 잘못되게, 남을 해하게 가르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선한 쪽으로 가르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혜라는 이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모습을 보이면은 그 자식은 성장 과정에서 그게 각인돼 가지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식에게 추한 모습, 나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뿐만 아니라 격노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안 보이려고 해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지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지혜라는 것은 뭐냐?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응? 근데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자식도 그 교육을 받고 자란다. 그 다음에는 장엄이라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장엄. 보통 집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낭비하는 생활을 하면은 자식도 똑같아. 똑같아.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옷까지 하나, 신발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검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검소한 것이 좋구나. 이것이 편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검소하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내 몸뚱아리 속에 마음의 인격에 어떤 해를 준다면은 아마 검소하게 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음을 쓰는 용심, 이 마음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마음 쓰는 거,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마음 쓰는 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옷가지를 잘 차려입고 그냥 비싼 응? 금팔찌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남이 알아준다? 설령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 섬성에는 아무 장애가 없어.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해요. 그런데 응? 이 스님들도 그게 안 되더라고 잘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저 통도사에 주의심을 만났던 거예요. 밥 시간이 됐는데 법당에서 아직 기도가 안 끝나서 안 나오게 돼. 그런데 같이 간 도반이
밥 시간이 됐는데 식당에 가니까 한쪽에는 식판을 돌 저게 줄 서가지고 식판 먹고 한쪽에는 주지 스님 밥상하고 뭐 이렇게 큰 스님들 상을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차려놓은 데 쓱 들어가니까 시자가 우리를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 객 스님들은 저거 식판에 가 밥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식판에 그거 밥 먹으려고 가자 하니까 인마 어떻게 그거 먹냐 이거야. 주지씨 먹으면 같이 먹어야지. 그러나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런 데 와가지고 대중들 밥 먹는 데 가서 같이 식판 받아서 한 밥 한 끼 먹어보는 것도 우리가 몇 년 만이냐 학인 시절에 안 했더냐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자니까 뭐 그냥 간대. 밥 안 먹고 가겠대. 그런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 가면 안 된다고 붙들고 이러던 차제 이제 주의심이 늘어오니까 아이고 무슨 저쪽 식당에 차려놓은데 그리 갑시다. 그 나중에 결국 주의심하고 같이 밥을 먹었지만 참 내가 거기서 돌아오면서 생각이 아 사람이 참 살아가는데 겉모습이 이렇게 소중한가. 그 좀 무시당하면 어때? 무시당하면 그게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뭐가 손해 볼 게 있어요? 그냥 예 하고 그냥 그런 데 가서 먹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장엄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장엄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보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 상호뿐만 아니라 보살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영락 구슬로 해가지고 장엄이 화려하게 되어 있잖아. 저 화려하게 되어 있는 저 보살의 상호가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장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보고 마음의 장엄을 하라 이 말이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장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장엄의 마음속에 장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이게 효순심이야.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참마음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장엄하지 않고 안으로 장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불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품 안에서 안온이라고 하는 편안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편안함.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자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잠을 자는 그 모습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아보면서 이게 서서히 크다가 행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선악을 더 많이 짓게 됩니다. 구별하게 돼. 정말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야. 내가 과거에 봉헌사 주지할 때 제일 꿈이 뭐냐? 아이고, 이 주지 빨리 집어 던지고 토굴로 가서 그냥 잠 좀 몇 며칠 푹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원이었다니까? 매일 법문에, 매일 법문해야 되지. 매일 사람들 만나야지. 매일 사찰 관리해야 되지. 운영해야 되는데 신경 써야 되지. 이게 뭐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많이 자면 한 4시간, 5시간. 그러니 뭐 잠이 부족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뭐 토골이 생활하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이런 좋은 내 생활의 모습을 나는 부처님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침에 법문한다고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밥해가 끓여서 간단하게 먹고 곧 내려왔어 운전해. 사람이 살아가는 한 생이 금방입니다. 이 짧은 생 속에서 내가 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법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그 자체도 효순의 마음,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 안온이라고 하는 편안함이라는 것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교수, 즉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준 은혜가 뭐냐? 너는 크면서 무엇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어릴 때부터 그 꿈이 자꾸 커져가지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이라는 교수의 꿈도 내가 은혜를 입어서 배우게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별 지을 줄 아는 교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할겠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선악에 대해 가지고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돼. 요즘 흔히 대중저소에 가보면은 뭐 열차를 탄다든가 또는 뭐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면은 아이들이 또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오히려 더 그걸 애들 머럭하면은 기죽는다고 오히려 놔두는 거야. 응? 근데 그런 아이들이 크면은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은혜를 아느냐? 모릅니다. 왜? 선악을 못 배웠던, 어떤 거는 나쁜 행동이고 어떤 거는 좋은 행동인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런 것을 부모들로부터 자식은 은혜를 입고 자란다. 성장한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뭘 물려줍니까? 가업을 물려줍니다. 가업. 내가 해 살아온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고맙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걸 키워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줘야 그 은혜를 갚는 거 아니에요? 가업을 물려준 은혜를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까먹고 나중에 없으면 더 내놓으라 이거야. 더 내놓으라. 그게 요즘 세상이야. 진짜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순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가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동안 나를 키워준 그 교육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자지간에도 불신이 그냥 팽배해가지고 서로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나. 딱 숨 넘어질 때까지는 문서 주면 안 된다. 같이 문서 주면. 그럼 뭐 딱 받는 순간에 태도가 달라졌던다. 그전에는 그냥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하고 찾아와가 난리 지기다가도 딱 재산 넘겨주는 순간에 태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쓸 만큼 다 쓰고 남으면 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부자지간의 불신시대야. 근데 이게 어디 사실은 이 불신이 어떻게 부자지간에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부지간의 불신도 있고 친우지간의 불신도 있고 사대지간의 불신도 있고 이 불신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이라는 것이 안 좋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 불신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연꽃 같은 마음이야. 연꽃은 진흙을 절대 버리지 않아. 그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발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연꽃 같은 향기를 여러분들이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로부터 물질적 가치를 물려받는 것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정신적 가치를 내가 늘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를 지내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육반내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다섯 가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다섯 가지. 첫째는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막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소중하고 또 그 부모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해야 된다. 자식된 도리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로 효순심을 가지면은 한 집에 부모를 모시려면은 반드시 부모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돼. 솔선해야 돼. 참 이거 요즘 세상에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 응? 거리가 먼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지 않는다면 언제 부모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응? 또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항상 부모가 먼저 먹도록 해야 돼요. 응?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집안을 편안하게 하려면 부모를 잘 위해야 집안이 편해야죠. 왜 그러냐? 선신이 도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육신으로 보는 눈은 한계가 있어. 사람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없는 영혼의 눈은 못 보고 있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스님들이 위패를 저렇게 올려놓고 죄를 지를 때 염불을 하잖아. 염불을 하면은 귀신들이 와서 거기 다 먹어 음식을. 그래서 그 스님들이 염불하는 이유가 뭐냐. 뒤에 내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육신으로 소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 가치를 느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어떤 근심 걱정거리 가지려면은 그걸 해결해 줘야 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야 돼.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면은 선신이 나를 도우는 거야. 가업이 잘 풀려가는 거야. 편안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모가 우선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프면 병원에 모셔가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해. 근데 요즘 세상이 각폭해가지고 병원에 모셔가가지고 의사가 돈 많이 들고 약값 비싸다 하면 아이고 엄마 갑시다. 뭐 동네 가가지고 동네 병원에 동네 약국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하면 돈 많이 드는 거 걱정해요.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신이 도우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물질적으로 크게 내가 어렵게 살진 않았는데 늘 생각이 나는 거래. 오늘도 이 법문하고 나면 주의심이 법문비를 조금 줄란지 안 줄란지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100%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서 한 30%는 남을 위해서 밥 사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이건 내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안 해. 항상. 그래서 복을, 선업을 짓는 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많죠, 이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더니 내가 봉헌사 주지 내는 게 이제 3년 됐는데, 이제 바닥에 서서히 났는데, 아유, 어느 날 쭉 아랫게
백담사 선원장 선생님이 전화가 떠와서 와가지고, 아이, 잘 있느냐고, 뭐 잘 있지, 내가 그랬더니. 아이, 내가 해제하면은 해제비 한 500만원 받는데, 선원장이니까. 그런데 하상 생각이 나서 내가 한 200만원 넣어줄 테니까 온라인 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마 내가 그 번호를 어떻게 가르쳐줘. 응? 아무리 내가 어렵지만은, 그 선방에 그 수자가 공부하면서, 어? 해제비 받는 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해제하고 한번 내려오라고. 내려오면은 내가 맛있는 보이차는 내가 하나 주겠다. 약속을 했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지만은,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희생하는, 또 봉사하는, 또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늘 가지려고 노력하면 선신이 나를 돕는다. 부처님이 나를 돕고 보살이 나를 돕고 신장이 나를 돕는다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아에서 살아가는데 오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상이 잘 알다시피 인이예지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 사람이 인이 없으면은, 어질미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산다. 그 효도로 하려면 이 오상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이 오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지려면은 뭐야? 첫째, 생명을 죽이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살생 안 하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면 스스로 어진 마음이 생긴다.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사람이 어려워지려면 뭐냐? 남의 물건에 욕심 부리지 마라. 남의 물건에 욕심 부리지 마. 그러면은 사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또 그 다음에 예의 바르라고 했는데, 사람이 예의 바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은 군대로, 임금은 임금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저마다의 위치와 처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는 부부의 도를 지켜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친구는 친구의 도를 지켜야 돼. 그 도가 넘어나면 그거는 예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지켜서 부부지간에 그 예의를 갖추는 그것은 부부의 예를 지킬 때만이 얘가 성립될 수 있다. 한 집안에서 온 부부지간에 언제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아이고 이 원수야 왜 만났느냐? 그 왜 만났냐고 후회해본들 그것이 전생에 서로 인결이 맺어져서 인연이 맺어져서 이렇게 만난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후회한들 어떻게 하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예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불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하만사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가정이 화합해야 만사를 다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다툼이라는 것은 원인을 파고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해. 즉 예를 갖추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랬어. 그래서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는 화합을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자기가 지켜야 할 분수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우려면은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지혜로우려면은 술을 취하게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먹으면은 사람이 지혜가 없어져요.
우둔한 사람이 젊을 때 술 많이 먹으면 나이 들면 전부 다 우둔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취하도록 절대 먹으면 안 돼. 딱 그저 한두 잔. 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지혜를 소위 정장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부처님은 얘기했어.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냐. 믿음을 가지려면은, 믿음을 가지려면은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안 하면은 믿음이 쌓여가는 거야. 진실되게 얘기한.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이게 좋은 쪽으로 습관이 드는 게 나쁜 쪽으로 습관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영할해지는 거야. 영리하면서도 교활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면은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상대 비위에 살짝 맞게끔 거짓말을 조금 보태는 거야.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진 믿음이 얼마나 가느냐. 결국 깨지는 거야. 결국 불신이 되는 거야, 불신. 진실하게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은 그 결과는 반드시 불신으로 끝나요. 그게 인생살이야. 삶의 모습들이에요. 응? 그렇다면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항상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신의를 쌓아가는 첩경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딱 한 가지가 뭐냐. 중심은 마음이야. 마음 서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바로 서면은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든다. 근데 그 마음을 바로 서는 그것이 뭐냐. 즉, 사물을 보고 내가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사물을 보고 마음을 내기 이전에 내가 내 마음을 본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라 욕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보고 내가 안 좋다고 말하고 이거는 벌써 사물에 의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든지 안 좋은 걸 보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 진심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참다운 불제자로서 효순의 길을 닦아가는 적경이다.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 오늘이 칠칠이 49일을 지내는 천도제 해양날이에요. 또 천도제 해양이라는 말이 원래 해양은 해전 지향이라는 줄임말이야. 해전이라는 것은 돈다는 말이고 지향은 뭐냐.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어디로 해양하느냐. 현생 부모와 과거 전생 부모가 나에게 끼쳐준 그 은혜를 약간 이 부처님의 법력을 빌려서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 현생 부모와 전생 부모의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라 차제에 내 마음도 정말로 연꽃 같은 향기를 바라면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돼. 그런 깨달음이 실천에 옮겨질 때 뭐냐? 그것이 마지막 실제 해양이라고 해서 정말로 부처님 진리의 해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해양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오늘 은혜를 생각하는 현생 부모와 과거 전생 부모의 영가여 생본무생하니 멸본무멸이라 생멸이 본어하니 실상이 상주라 태어남이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도 본래 죽음이 없다 하니 태어남과 죽음이 본래 허망한 모습이니 오늘 이 영가여 항상 진리의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금일 영가여 태어남과 죽음이 없다는 이 한마디를 알아듣겠는가? 우러러보고 땅을 헤집고 찾아봐도 영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그렇지만 영가는 눈으로 보고 스님들의 염불 소리를 듣고 영가의 영혼은 분명할지니 만약 스님들의 염불 소리를 알아듣는다면 즉시 법신의 자리에 올라서 영원히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고통과 슬픔을 멸하게 하소서.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오늘 저희들이 전도하는 이 향단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고향을 받으시고 생도 없고 사도 없는 영원한 진리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인생 명약이 수포공하니 80여년이 춘몽이로다 나 무하이 탑을 임종여금이 봉피대하니 일륜 홍일이 하서봉이로다 나 무하이미 타불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목숨은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물거품과 같아. 그래서 80여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이 살았다 한들 삶을 되돌아보면 한바탕 꿈과 같더라. 내가 죽음에 다다라서 이 육신을 버리고 나니까 저 서산에 떨어지는 해가 나를 따라오라 하더라. 이것이 고려시대 태고 스님의 임종계야. 마지막 우리들에게 일려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효행을 해야 됩니다. 효순을 해야 됩니다. 고려 때 보면은 일연순사라는 유명한 분은 왕사야. 근데 이 왕사는 임금 곁에서 자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임금에게 저는 저 시골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왜 가시냐 하니까 90 노모가 시골에 계시는데 저는 이미 70이 되었지만 부모는 지금 90 노모래. 그 노모의 뒷바라지를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 임금도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7년이란 세월을 일연선사가 90 노모를 모셨다고 합니다. 이런 효순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가지려고 실천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요 법문 하지만 우리의 주지 스님의 효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그 촉탈불법이야. 요 주지 스님이 얼마나 효순심이 강한지 모를 거야. 나는 수십 년 전부터 내가 지켜보아 왔지만 은사 스님을 대소변을 받아내는 걸 10년 동안 해서 응? 10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응? 그래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이래한다 자랑 한번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냥 묵묵하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10년 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워서 계시다가 대소변 그 하다가 10년 만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효순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할 때 그것이 참 은혜를 갚는 것이고 참 부처님의 제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두 성불하십시오.